날개 끝에 긴 꼬리가 달린 나비가 우아하게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꼬리명주 나비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나비는 호랑나비과의 한 종류로 흰색이나 흑갈색 날개에 화려한 무늬가 특징입니다. 20여 년 전만 해도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곤충이었지만 하천 정비 등으로 먹이식물인 쥐방울덩굴이 사라지면서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꼬리명주 나비는 산자락, 계곡 주변, 하천 주변 녹지, 농지에 많이 서식하고 있었으나 하천 정비, 농약 사용, 택지 개발 등으로 지금은 많이 볼수 없는 그런 상태고요. 세계 자연보호연맹 IUCN에서 그 멸종에 취약한 적색 보호 목록에 지금 등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꼬리명주 나비는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어 수원시가 2009년부터 서식지를 조성해 왔습니다. 꼬리명주 나비의 애벌레 먹이인 쥐방울덩굴, 나비 먹이인 꿀풀과 털부초꽃 등 자생종을 식재해 나비 서식에 적합한 생태 정원을 만든 겁니다. 서식지가 조성된 수원청과 서호공원 일대에서는 꼬리명주 나비가 짝짓기를 하고 연노란 빛에 알을 낳는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또한 쥐방울덩굴 속엔 번데기가 매달려 있고 잎사귀를 열심히 갉아먹는 애벌레의 모습도 관찰됐습니다. 서식지 복원을 위한 수원시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꼬리명주 나비는 수원에서 다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살아난 생태 환경에 시민들도 반가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기는 물도 좋고 나무도 많고 꽃도 있고 그런데 여기다가 꼬리명주 나비 서식지를 만들어서 꼬리명주 나비를 볼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시민들이 다 좋아할 것 같습니다. 수원시는 앞으로도 생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식물이 살아야 사람도 함께 살수 있으므로 우리 지역의 칠보치마, 수원청개구리, 수달 등 멸종위기 생물종과 생태 서식지 등을 보존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특례시에 걸맞는 환경도시 수원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원시의 이런 노력이 도심 속 시민들에게는 생태 체험장으로, 꼬리명주 나비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수원 ITV 이근아입니다.